안녕하세요.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고급스러운 역세권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집을 보고 왔는데 오늘의 영상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에서 최고급 인테리어를 보유하고 있는 신축 빌라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오늘의 영상. 지금부터 저 한 팀장과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입니다. 세대수는 총 1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으로 초중고 학군도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과 고속도로 이용도 참 수월한데요. 현재 서해선으로 인해 운행되고 있는 소세울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도로도 차량으로 5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산도 있고 공원도 많아서 산책하기에도 참 좋은 현장이에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러웠는데요.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주차장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시죠. 주차장은 건물 1층에 필로티 주차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4대, 반대편에도 4대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남는 여유 공간이 있어서 주차 가능 대수는 100%를 넘어 120%에 가까운 주차 가능 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편함 겸 무인 택배함이 있어서 외출 시에도 택배 수령 가능하고요. 공동 현관에는 로비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전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오늘의 집의 전실은 크기도 크기지만 설명할 게 정말 많아요. 먼저 벽면이랑 바닥은 전부 다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었고요. 안쪽에 보시면 벤치가 있어요. 앉아서 편하게 신발 갈아 신으실 수도 있고요. 하단부는 또 수납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 분전함이랑 일괄소 등 스위치 제 정면 쪽으로 있고요. 이 벤치 위쪽을 보시면 직부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스위치 조명 버튼 통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 굉장히 널찍하죠.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키 큰 장으로 봤을 때는 다섯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은 3칸, 뭐 4칸짜리인데 오늘의 집은 5칸짜리 수납 공간이라서 신발 수납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오픈 매립장이 있어서 디퓨저나 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놓고 인테리어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외출하실 때 챙기는 간편한 물건들도 올려두기 편할 것 같습니다. 하단부는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조명까지 깔려 있네요. 그리고 이 중문 앞쪽에 디딤석이 있어요. 미세먼지 유입되는 거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인데요. 유리가 불투명 유리라서 현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프라이빗한 구조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 컬러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거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안 모든 공간이 깔끔한 강마루로 시공이 되었고요. 양쪽 벽면 전부 다 인테리어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TV월, 소파월 구분 없이 입주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TV와 소파를 비치하신 다음에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한쪽 벽면은 웨인스코팅으로 인테리어가 되었고요. 천장 쪽 보시면 지금은 뚫려 있는데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조명은 메인등 하나 멋스럽게 있고요. 양쪽 벽 쪽으로 직부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KCC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이 또 남향이에요. 햇살, 채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벽은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쭉 오시면 월패드,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가 있습니다. 거실 맞은편으로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이 상당히 널찍하죠. 수납 공간도 참 다채로워요. 오픈 수납장부터 해서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양문형 수납장,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까지 주방용품 수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싱크대보다 낮은 위치로 1층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주방 공간 자체가 널찍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식탁 비치를 하셔도 여유 공간 충분할 것 같아요. 요리는 린나이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칩리어드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조리대 공간도 많고요.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되어 있어서 설거지량이 많아도 편하게 설거지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인테리어 선반도 있고요. 자, 주방창까지 있습니다. 환기 걱정도 없는 오늘의 집이에요. 그리고 냉장고는 딱 이쪽에 대형 냉장고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딱 안성맞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방 맞은편 쪽으로 첫 번째 방 있습니다. 첫 번째 방도 거실과 동일하게 남향이라서 채광이 상당히 좋아요. 면적상으로는 오늘의 집에서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침실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자녀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안방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해요. 문고리도 상당히 엘레강스하죠. 저는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다음 공간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시 거실을 지나서 메인 욕실로 가볼 건데요. 자, 욕실 앞쪽으로 보면 이 가벽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공간 분리를 확실하게 해준과 동시에 인테리어적으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욕실 앞쪽으로는 파우더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는데요. 화장대 아래쪽에 의자를 놔도 이동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팔각의 금테두리로 되어 있는 거울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그 위쪽에 세련된 등까지 달려있네요. 직부등도 있고요. 자, 욕실도 들어가 볼게요. 먼저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었어요. 안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휴지거리는 매립형인데요. 이 상단이 원터치 푸시도어로 스마트폰 올려둘 수 있는 선반 역할도 해줍니다. 변기 옆으로는 청소하기 편한 반다리 세면대 시공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이랑 일반 샤워기는 블랙 컬러와 골드 컬러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거울장은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이 두 개나 있습니다. 샤워용품 무난하게 여유있게 올려두실 수가 있고요. 수건거리부터 문고리 전부 다 금색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두 번째 방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면적상 중간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침실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파우더룸도 있고 욕실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옷방으로 쓰면은 적당할 것 같기는 해요.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까지 같이 있는 공간이에요. 옷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널찍하게 여유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옷방일 것 같아요. 다용도실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유로운 중간방에 있는 다용도실이다 보니까 다용도실 면적 자체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제 정면쪽으로 수전이랑 콘센트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쪽에 세탁기 비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 단차까지 있습니다. 통돌이 세탁기 놓으면 이쪽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트위너시 수직 배치하실 거면 제 맞은편 쪽에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는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통창까지 있어서 천장에 건조대 하나 설치하신 다음에 세탁물 자연 건조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자, 문고리 참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세 번째 방은 안방이에요. 안방답게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방입니다. 근데 창문도 상당히 크죠. 개방감까지 느껴지다 보니까 안방이 안 그래도 넓은데 더 넓어 보여요. 이 정도면 큰 침대 하나 놓고 어차피 파우더룸 있으니까 앞쪽에 TV 하나 놓으면 나머지 남는 공간 이동 동선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메인 조명이랑 간접등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서브 욕실도 있어요. 자, 서브 욕실 바닥도 메인 욕실과 동일하게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와 고급스러운 샤워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랑 수납장 분리되어 있고요. 휴지거리 상단은 여기도 이제 스마트폰을 올려둘 수가 있고요.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습하지 않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일은 촘촘한 화이트 컬러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최적화되어 있던 욕실에서 나오니까 와, 안방 정말 넓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방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와 밝은 채광이 더해져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매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분양가 안내 및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